싸이 코러스. 야, 아침부터 PC방을 또 뭐라 하는 거야? 짜증나는데 기분 되게 좋다. 뭔지 알아? 저 자식 봐. 야, 너 왜 우리 여기 왜 불렀어? 이때까지 너무 형들을 고생시킨 것 같아서 편하게 그냥. 야, 카메라를 돌리고 게임을 하는 게 뭔 쉬는 거냐, 이게? 야, 앞에 너무 거치 놓고 사는 게 뭔 소리야? 어떻게 쉬는 거야? 즐겁게 하자고. 싶은 게 뭐 있는데? 야, 이거 근데 진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는데? 먹거리 좀 주문해도 되잖아. 해요. 정 PD, PD님, 저 짜게치 먹을래요. 또 시킬 때는 PD님이라고 하네? 새끼, 저도 지랄이고, 못해도 지랄이고. 열어줄게. 네가 널 괴물로 만드는 거야. 예쁘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길을 열어주네. 일어나면 바로 열어줄 테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도 갈 생각이 없었거든? 야, 이게 웃기다. 말해주면 내가 시킬게, 한꺼번에 시킬게. 비엔나 튀김. 김치만두 하나, 우리만두 하나. 난 짜게치에 유자 박사 스무디, 갈릭 핫도그, 청포도 슬러시. 자, 일단 들어갑니다. 야, 너무 재밌겠다. 나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는데. 진행시켜! 음악이 너무 긴장된다. 왕좌의 게임 하는 것 같다. 바로 수락 눌렀다. 저는 베인 하겠습니다. 나이스. 원딜 베인입니다. 자, 저는 불츠 갑니다. 불츠. 자, 오늘 뭐 그냥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싹 다 땡긴다. 형편없는 부품이라. 뭐야? 야, 불치랑 벤 왜? 야, 너 미드인데 무슨 불치 벤을 해?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상한 거 쓸데없는 벤을! 벤을 이 새끼가! 아니, 이게 이유가 있어, 형들! 사실 오늘 게스트가 벤이어가지고 벤 한번 해봤어요. 게스트가 벤이어서 벤을 했다고? 불치야? 이거 뭐야? 아이씨. 싸우다가 네가 안 도와줘서 당한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근데 라면이 안 나오지? 지금 이거 다 나왔어. 어, 나왔었다고? 아이고, 씨. 아니, 뭐 하는 거야, 게임 안 하고 라면을 처먹고 있어. 아, 오잖아! 밥이야? 네, 자주 잠시만요. 나 집 갔다 올게. 뭐? 먹어야 되니까. 집 갔다 올게. 나 집 갔다 올게. 뭐? 집 갔다 올게. 재미로라도 좋으니까 진짜 집을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떠냐? 졌어! 에휴씨, 게임도 지고 이게 뭐가 답이 없다, 형태야. 나 수진아 때리러 가자. 난 아까 배날 때부터 기분 잡쳤어. 너 연락하지 마. 너랑 다시는 안 놀아. 에휴씨. 자, 황태야, 먹자. 형, 여기 뭐가 있어? 형, 뭘로 갈 거야? 난 삼겹살 숙주볶음 먹어야겠다. 범석이 형! 삼겹살 숙주볶음이랑요? 숙주가 지금 없어가지고 사와야 돼. 출발! 사오시면 돼요. 뭐해, 형? 아는 형이야? 뭘, 여기 기자 아니야? 여기 기자 선생님이세요. 뭐야, 죄송해요. 우리 스텝 아니야. 나 스텝인 줄 알았어.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후면 줄 알고. 요거랑 먹태구이랑. 아니, 술을 뭐 먹을 건데? 여기 위스키 있어요? 아, 형님 팔아드리려 그래. 위스키 없어요? 아, 위스키는 사오면 돼요. 잠깐만, 그럼 숙주는 안 되고 술은 된다고? 아, 한 잔 먹자. 야, 너 한 잔 해라, 뭐 나. 아이고, 좋다. 물 처먹고 형 방금 봤어? 엄마 떨어지기 진짜. 아, 왜 때려? 너 형 왜 수저랑 다 이렇게 안 해놔? 형 나오고야지. 나 술 취했어, 이 새끼야. 범석이 형 아직 멀었어요. 빨리 갖고 와! 형! 빨리 갖고 와! 저 사람은 사장님이라니까. 아유, 진짜로 그런다. 진짜 사장님이라고 자꾸 행패를 부려. 아, 여기는 미성년자는 출입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31살이에요. 아, 그래요? 술 한잔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 예. 아, 예. 일단 앉으세요. 형, 누군데 우리한테 합석을 시켜? 아, 일단 앉으세요. 팬이요, 팬! 팬이라고요? 우리 팬이라고. 아, 팬이라고요, 우리? 우리 팬이에요? 팬이에요. 네. 사인 하나 해주라. 그래. 어. 예? 사인 좀 오거라. 너 왜 이 자식아, 그래? 이게 뭐야? 앉아봐요. 일단 뭐 얘기라도 들어보자, 뭐. 어, 가수 벤입니다. 네. 뱀이라 그런 거 같은데. 아, 뱀씨로 활동하고 있구나. 뱀이요. 뱀. 비엠. 비어 있다고요? 비엠. 몰라요. 일단 한 잔, 형. 왔으니까. 아, 술 좀 먹어요? 어, 그럼요. 자, 한 잔 먹고. 자, 아, 일단은 우리 뱀씨를 위하여. 건배사 하세요. 아. 일어나서 하세요. 예. 일어나서 하세요. 아, 이건 기본 공트였습니다. 아, 자, 건배사 하세요. 나의 신곡 혼술을 위하여. 잠깐만, 혼술이면 혼자 먹어야 되는데. 오. 아니, 그래서 지금 신곡을 홍보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예. 혼자 술이 있는 밤? 혼술하고 싶은 밤. 왜요? 네. 혼술하고 싶어요? 아, 그것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별곡을 많이 불렀었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위로해주는 곡 부르고 싶어서 혼술하고 싶은 밤 나한테 전화해 이런 노래. 혼술하고 싶은 밤 전화. 아, 깜짝이야. 안 돼. 어, 무서워. 어떡해.
어떡해, 징그러워요. 징그럽대. 얘가 황태우에서 친구를 만나면 이렇게 계속 먹어요. 황태야, 꿈에 나올 것 같아. 계속 먹어라. 재밌다. 야, 뭐 하는 사람인지 보자. 어렵게 보셨어, 진짜로. 야, 우리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우리한테 대단한 사람은 순대간 씨밖에 없어요. 알아요? 그 다음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좀. 아, 어. 보자, 한번. 자, 벤. 이름이 왜 벤이라고요? 윤민수 PD님께서 제가 오디션 볼 때 잭슨5의 벤을 불렀는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같은 그런 중성적인 목소리가 인상 깊었다고 네. 벤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아, 그 PD님이요? 그 분은 어떤 프로그램 맡았어요? 네? 아, 그 분은 바이브의 윤민수 씨.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어. 벤이 뜻이 뭐예요, 황태야? 벤 이승기가 타고 다니는 거야. 벤 타고 왔어요, 오늘? 카니발 타고. 그럼 카니발이라고 지어야지, 왜 벤이라고. 윤민수 씨가 이름을 그냥 대충 줬네. 이 벤으로 해요, 강력하게. 이게 뭐지? 그건 입구 벤지 몰라요? 네. 입구에서 커트 당한다. 잠깐만, 클럽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밴 안 당해봤구나. 그러네. 아, 그러네. 우리가 지금 순간. 아, 맞다. 아! 죄송해요. 저희가 몇 번 벤츠를 먹어서. 그때 우리 지방 씻고 갔는데 왜 벤츠 당했냐. 짜증이어가지고 냄새 나서. 짜방신은 안 된다고. 어? 걸그룹으로 데뷔했었어요? 데뷔민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그때 그 곡은 한번 불러볼 수 있어 혹시?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오빠 사랑은 날 가장 예쁘고 빛나게 해줬어. 아, 그런 포인트가 또 있구나. 아니 또 활동 얼굴이 있네. 이거 뭐야? 아, 어떡해. 이거 옛날에 부천 가면은 이런 애들 되게 많았는데. 진심 이거 당신이야 그러면 이거 수선 엎어요. 이거 당신이에요? 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윤민수 씨가. 나 옛날에 이런 분장한 적 있는데. 라면 대가리에 부치고 이런 거 비슷하게 했는데, 그지? 진짜 내 머리도. 그 윤민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그랬냐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진행시켜. 어? 전화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승우 좀 싸움 잘해요? 오,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네. 다시 끊어, 다시 끊어요, 그럼. 끊어. 아, 오케이. 이따 전화면으로 받자고. 윤민수는 무조건 여기 한번 나와야겠다. 그냥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나온 김에 뭐 코러스 넣어달라면 넣어주는 거고. 아, 좋아. 아, 그건 진짜 우리가 아, 들어봐요. 우리가 뭐 당신이 무슨 뭐 잘 나가고 무슨 뭐 여기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잘 나간지 안 나간지도 몰라, 나. 몰라. 그때 막 잘 맞아 떨어지면은 코러스 시간 남으면 불러줄게요. 예. 몇 살인데? 형보다 형이야. 별론데. 오, 왔어요, 왔어요. 자, 윤민수 전화 왔어. 형태야, 정리해봐라.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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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사장. 여보세요. 누구야? 저 황태라고 합니다. 에? 황태라고 해요. 누구냐고? 황태예요. 여보세요. 어? 저 다짜고짜 반말하지 마시고요. 저희 그 벤 씨 네. 코러스를 넣어달라고 해서 여기 백사이 코러스에 나왔습니다. 이게 알겠어? 이게 알겠어? 이게 알겠냐고! 당신 가수 우리가 스타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이 상황극을 못 받고 반말하고 막 어? 막 목소리 톤으로 사람 죽일라 그래? 당신 때문에 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황태 지금 오줌 싸고 난리 났다 이 양말아! 상황극이 못 빠져나와서 어? 당신 건달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톤이 딱 들어오면 알아서 받아야지. 아, 20년 차 넘잖아 당신. 아니 난 벤 납치된 줄 알고. 납치된 줄 알고? 아니 저기요. 네, 저기. 예. 마지막으로 우리 벤 씨 한번 뭐 칭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파이팅. 야, 이제야 상황극에 들어왔네. 아까 깡패도만. 아니 좀 바쁘신데 또 전화 통화도 감사하고. 초반에 너무 기선제압 들어서 지금 황태가 쫄아 있어요. 그래도 일단 황태랑 잠깐만 얘기 통화해요. 네네. 쫄아. 다음 질문. 왜 쫄았어? 왜? 왜 울어? 왜 황태야? 건달한테 왜 쫄냐고. 야, CJ 여기 법 쪽에 관련된 사람 많은데 왜 쫄아 네가? 다 그치잖아. 어? 너 누군데? 누구냐고? 형 생각해봐. 어떤 미친놈이 평소에 이런 목소리로 얘기를 해. 정확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방송이구나. 자기 소속 가수가 여기 나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장이란 사람이. 자, 그래서 베베빈용을 접고 다음 곡이 나온 게 뭐예요? 오늘은 가지마. 어? 뻥치지마. 뭘? 오늘은 가지마. 그거 임세훈이가 그 사람 건데? 제가 리메이크했어요. 아, 본인 곡 아니죠? 아이씨, 깜짝이야. 제가 냈어요, 저도. 여자 버전. 그리고 듀엣 버전도 있고. 너 욕심쟁이구나. 아, 아니, 리메이크면은 나... 야, 붉은 노을이 빅뱅 거야, 이문세 선배님 거야? 그치. 하나, 둘, 셋 하면 되죠, 봐. 하나, 둘, 셋, 빅뱅! 붉은 노을은... 붉은 노을은 빅뱅 거다. 붉게 타줘. 아, 그래서 그 다음 뭐 했어요? 오늘은 가지 마라. 난 아직 열애 중. 몰라.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 중. 어? 근데 이거는 어, 저분 건데? 윤민수 씨 건데? 아, 제 거예요.
아니야, 윤민수가 그 유예 스케치북 나와가지고 되게 잘 불렀어. 막 열애 좀 막 목 떨면서. 아, 윤호 아빠가. 누구보다 응원해. 맞다, 유명. 형 근데 이 양반 댄스도 했어. 아 댄스 했어? 루비루 불러드릴까요? 네. 아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헤어지는 거지. 그만두지 못해? 이것도 윤민수 씨가 하라고 해가지고. 형 저도 다시 해봐. 아 그게 진짜 이상한 형이네. 누구냐고? 황태예요. 안 왔어? 사이코러스.